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금리 주목하고 있고요. AI, 인공지능 주목하고 있고요. 소비, 고용 모두 다 시장의 키워드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키워드 중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키워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땡땡이 중요한 이유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이 땡땡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밤사이에 실적을 발표했던 타겟, TJX 그리고 메이시스의 주가 흐름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겟과 TJX 할인되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곳들이죠. 이들의 주가는 크게 올랐던 반면 메이시스의 주가 실적 발표와 함께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 이후 지금은 소비자들이 할인을 사냥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소비를 좀 줄이려고 아끼려고 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소비를 조금 더 아끼고 경제적으로 하려는 것이지 아예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세부적인 실적 발표 내용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타겟의 실적 발표 내용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타겟 비교 매출 1년 전 대비 2%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 가격을 인하한 영향이라고 했는데요.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구매당 구매액은 줄었지만 방문객 수가 증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상쇄되면서 전체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방문객들 비식료품에 돈을 더 많이 썼다고 합니다. 흔히 경기 침체가 정말 있는 거라면 비식료품, 의류나 다른 가전 이런 것들의 소비를 하기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것들, 식음료, 음식료 제품들에 쓸 텐데 비식료품에 돈을 더 썼다? 조금 살림살이가 팍팍할 뿐 그래도 안 쓰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월마트도 비슷합니다. 연료를 제외한 비교 매출이 1년 전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11개 분기 동안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였던 재량 소비재, 특히 가전, 가구 품목에서의 매출이 소폭 올랐다고 합니다. 타겟과 비슷하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비를 어느 정도 이어나가고 있는 소비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통계 한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맥킨지가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해당 카테고리에 지출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 비율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상위에 올라와 있는 39%의 응답 비율을 자랑하고 있는 게 바로 외식이 되겠습니다. 레스토랑에 가고 바에 가고 이런 것들 사실 정말 힘들다면 아끼는 1순위가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지출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 비율 39%나 됐고 의류에 대해서 34%, 여행에 대해서 33%, 뷰티나 다른 개인적인 관리에 사용할 지출 의사가 있다 29%, 여전히 조금은 비필수적인 경기 침체라면 정말로 좀 줄일 만한 법한 카테고리에서 지출을 이어나가고 있다. 소비를 하고 있는 미국인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비를 그래도 하고 있다. 소비를 강조를 했죠. 그래서 소비가 중요한 걸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소비 중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GDP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 장 함께 보시면요. 차트 한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소비, 미국의 GDP 내에 개인 소비 지출 비중이 68%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소비가 멈춰서면 미국의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하지만 소비가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노동이 필요합니다. 돈을 쓰려면 그만큼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탄탄해야 소비도 탄탄하게 이어질 수 있는 건데요. 이날 나왔던 노동 고용지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연간,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에 발표됐던 고용 일자리 건수를 보니까요. 기존에 발표됐던 것보다 81만 8천 건 하향 조정됐다라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기존에는 고용시장이 정말 과열된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통계를 돌려보니까 실제로는 그보다도 약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노동시장이 과열이 됐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비가 강할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수치들을 보면 생각보다 노동시장 강하지 않고 소비가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경제가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시장은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 크게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가 이전만큼 나오는 목소리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크게 개의치 않았던 시장. 왜냐하면 에버코어 ISI의 선임 경제학자가 한마디 했는데요. 멀리서 바라보면 경제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또 고용시장도 약해지고는 있지만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설명을 했죠. 실제로 GDP 나우를 통해서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니까요. 조금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2%대의 상승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용 뭐 좀 약하게 나왔어도 어때? 경제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리가 시장 상승을 뒷받쳐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고용이 중요한 이유, 고용이 있어야 돈을 벌고 이 돈을 통해서 소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 소비를 통해서 경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이 약화됐다라는 그런 시그널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시장이지만 사인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고용을 바라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사인 정리하겠습니다.